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한국증시가 MSCI 지수 편입 또다시 불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좋지 못한 소식을 좀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고 오늘 시장 대응하는데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워블로그 시간입니다. 우리 투자증권 길개선 부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대응하는 좀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서 찾아볼까요? 네, 금일 파워블로그 주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라고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이 떨어진 지는 조금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증시에서 대형주들이 그다지 시장 반등 대비해서 상승률은 맥을 못 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의외로 중소형주들이 선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분간은 중소형주들이 일정 기간 동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수익률을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더 판단이 현명할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부장님께서 판단하신 지금 수익률의 비교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일자 같은 경우는 이제 두드러지기 시작하고 있는 수익률 비교가 되고 있는데, 대형주 상승률이 대부분 5% 미만이었고, 특히나 이제 초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비중 종목들은 대부분 2% 전후의 반등 영역밖에 나타나질 않았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중소형주들 경우에는 5%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들이 꽤나 많았고요. 또한 상한가를 보였던 종목들도 20개 이상의 종목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강한 중소형주 장의 패턴을 보였었고, 10% 전후의 종목들도 코스닥 내에서 거의 한 5%가 넘을 정도로 비중 있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보다는 중소형주 또 거래소 대형주보다는 거래소 내 중소형주 이쪽을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적어도 제가 기존에 얘기드렸던 1950포인트 반등 영역까지의 움직임을 상당히 양호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개별 종목들의 시세가 좀더 양호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 또한 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개별 종목들의 시세가 양호한 이유가 무엇이고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좀더 자세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유로존 재정 사태가 아니고요. 사실 경제 상황 자체가 어떻게 시장의 기업들의 실적과 그리고 수요에 영향을 미치냐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유로존 사태는 당장 그런 문제가 터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로존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실제 실물 경제 시장의 반응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 여름철로 많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력 수요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정부에서는 빌딩 내 온도를 26도씨로 유지하지 않고 하게 되면 뭐 벌금까지 물리게 한다는 뭐 그런 정책까지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장의 실물 결제를 바라다 보면 시장의 여름철 전기 수요 급증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대북 관련 전력 수송주까지도 같이 한꺼번에 움직였던 경향도 많았었고, 또 최근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일제에도 상당히 오르면서 상한가 종목들도 많이 창출해내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예를 들을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석유 가격이 또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로존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고요. 일단은 물론 유관성은 있겠지만 석유 가격의 안정은 인플레이션 완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인플레이션 완화가 금리나 트렌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 통해서도 금리나 관련주들 제가 얘기 드렸지만 동양생명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보험주들도 최근에 양호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석유 가격 안정과 결국 인플레이션 완화 금리 인하하고 연관된 그러한 실물 경제 상황과 맞부딪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은 대형주들이 왜 그러면 이러한 그 트렌드 경제 실물 지표하고 좀 어떤 유관성을 보이냐면, 사실은 인플레이션 완화나 금리 인하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원유 가격이 높아지거나 낮아진다고 해 가지고 비용적인 측면이나 마지널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신경 안쓸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유가의 안정은 중소형주들에 대한 원가 부담이 급격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은 중소형주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환경, 즉 업황이나 어떤 매출 구조를 유지하는 데 훨씬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유리한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코스닥에서 오늘 종목 선택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코스닥 지수가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오름세네요. 470포인트에 뛰어넘고 안착한 이후에 좀 480까지도 좀 뛰어넘어서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려는 움직임인데요. 자, 그럼 어떤 종목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까?
제가 좀 두리뭉실한 얘기보다는 실제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보면, 네, 좋습니다. 이 시장의 지금 핵심 테마나 키는 로우 프라이스, 낮은 가격이라는 어떤 테마를 한번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나 인플레이션 완화 이런 것들이 뭔가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로우 프라이스로 포커싱을 맞춰보면, 최근 K-POP과 관련한 음원 관련주 제게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음원 판매는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MP3 같은 파일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평균 판매 단가가 250원 전후대를 형성하고 있고 뭐 80원대부터서 한 350원대까지 평균 250원대이고 실제적으로 미국의 애플의 아이튠즈 같은 경우에 음원 판매 가격은 평균 판매 가격이 800원에서 1,500원대입니다. 그렇게 보면 국내 음원 가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상대적으로 선진국 대비해서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로우 프라이스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특히 일본 음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음원 전체 판매가 MP3보다는 CD 타이틀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사실상 CD 타이틀 내 한 곡 한 뭐 한 판 그 앨범당 한 10곡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CD 타이틀 한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한 곡당 1,500원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를 네.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특히 K-POP 열풍과 더불어서 음원 시장 자체는 로우 프라이스가 지배하고 있는 향후의 성장 가능성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네. 최근에 로엔 같은 종목 최근에 급등세를 지금 네.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고요. 전일자까지 SM의 가격 폭등도 그러한 추세적인 상승의 어떤 트렌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음원 관련주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결국은 한국 시장이 선진국 시장 대비해서 로우 프라이스의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진국의 어떤 수요층의 어떤 음원을 찾고자 하는 인구들도 K-POP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을 보면은 지금 추가적인 한류 연품과 K-POP과 더불어서 로우 프라이스가 글로벌 시장에 먹히고 있다는 측면으로 봐서 아마 관심을 보여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또 YG원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요. 네. YG원이 왜 그러면 그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제 최근에는 물론 약간 이제 횡보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리먼 사태 이후에 600% 이상 급등한 종목이 YG원입니다. 그런데 YG원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어떤 보시나 이런 절삭공구 업체들의 가격 대비해서 30% 이상의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은 그와 대등한 수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로 재정위기 사태라든지 글로벌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매출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선진국의 어떤 제품 가격 대비해서 로우 프라이스를 형성하고 있는 메리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사회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의 로우 프라이스보다는 중소형주의 로우 프라이스가 기업들에게 원가 경쟁력과 함께 매출액 실적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핵심 테마미 키포인트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로우 프라이스로 한번 시장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핵심은 그 로우 프라이스에 대한 관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뭐 SM, 루엔, KT 뮤직은 뭐 엔터테인먼트주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머니투데이 창간 11주년을 맞이해서 하반기 관심 업종으로 금융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IT, 자동차, 그리고 화학, 이색적인 것이 엔터테인먼트 주가 하반기에 유망 업종으로 꼽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개선 부장님이 좀 더 오늘 좀 첨가를 해준 셈이 되네요.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길개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